네, 이번 시간에는 아홉 번째 모의고사, 교재는 115페이지 참고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회사는 을지 유통을 백업 데이터 복구를 해주시고요. 자, 을지 유통인 2009번으로 회사 변경을 또 하시고요. 네, 그러면 교재 115페이지로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 기준 정보를 등록하는 문제죠.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는 문제 두 문항, 각각 2점씩. 여러분 요거는 등록해 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 정기예금을 등록하세요. 요 부분은 뒤에 23년도 12월 12일에 정기예금을 예치하는 문제하고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거래처 등록. 금융기관 열어주시고, 9806. 그다음에 회사. 하나, 은행. 다 넣으셔도 되고, 줄여도 내도 되는데, 다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정기예금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계좌개설은행은 하나은행 걸어주시고 예금의 종류는 한번더 입력을 뭐 하죠. 그다음에 만기 수령일 뭐 굳이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쭉 내려가셔서 우리가 등록해야 될 마지막 내용은 개설일과 해지일이에요. 계약 개시일은 2023년도 12월 12일, 24년도 12, 12. 자, 여기 하나은행 정기예금. 거래처 등록. 두 번째, 부서 등록. 여러분이 물류관리 메뉴에서 등록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등록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패스합니다. 네 번째, 품목 등록은 등록을 또, 그치, 재고 자산을 마감하려면 품목이 또 있어야 해서 요거는 제가 등록을 후딱 하고 넘어갈게요. 됐죠? 후딱 했죠? 자, 됐습니다. 넘어갈까요? 이제 전표 입력 문제로 가볼게요. 12월 3일 첫 번째 문제. 가수금이 10월 15일에 150만 원이 들어온 게 있었나 보죠? 자, 이 내용은 가온유통이라는 회사로부터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었던 것을 오늘에야 확인됐대요. 전표 입력을요. 일반 전표 10월 15일자를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랬군요. 가수금으로 150을 대변에 걸어놨었는데 오늘 뭔지 안 거야. 자, 그럼 오늘로 가봅시다. 12월 3일자 차변으로 가수금을 먼저 반제를 하시고 잠깐만 15일 15일자 자 다시 12월 3일자 차변으로 가수금을 150을 걸시고 대변에 얘가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된 거고 거래처는 가온유통 거였고 채권의 거래처가 반제 처리한 거죠? 가수금의 원인을 오늘 파악한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요. 12월 7일자. 현대유통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아래 보니까 현대유통이 나에게 병상품을 200개를 팔았고 나는 그걸 샀고 전체 결제 금액은 외상으로 거래가 됐네요. 자, 입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입 매출 넘겨주는 문제죠. 12월 7일자 건별과세 해주시고요. 현대유통으로 거래를 합니다. 다 외상으로 거래가 됐으니까 외상 그대로 두시고 아래로 내려와서 상품을 병상품으로 200개 11,000원, 220에 22만원, 도타 금액 242만원. 전체는 결제가 외상. 외상이니까 수정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전표 추가 누르시고 전송키를 눌러서 매입 매출 전표 12월 7일자를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넘어왔어요. 자, 그럼 넘어온 거에다가 커서 올린 다음에 전자입력 걸어주시고 하단 부분에 수정사항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니까요. 수정사항이 없네요. 전자입력만 해주시면 그대로 마감해서도 절대로 뭐 어떤 내용이 바뀌거나 하는 건 없어요. 끝. 페이지는 큰데 내용이 그렇게 뭐 디테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를 볼까요? 12월 10일자. 친절 컵마트에서 프로젝트를 구입했고 보통 예금으로 결제했는데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의 비품이니까 감가상각을 하기 위한 유형자산 등록도 동시에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표 입력도 하고 그리고 얘와 관련된 등록도 하고. 자, 차변에 비품이 증가됐네요. 360. 결제는 보통 예금 국민은행으로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전표를 입력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감가상각을 하기 위한 등록을 미리 취득을 하는 시점에 해버리는 거지. 뒷품으로 들어갔어. 기존에 에어컨이 하나 있네. 우리는 그러면 그두 번째 칸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2023년도 12월 10일. 신규 취득란에 입력하는 거죠. 360이고요. 방식은 정액법이니까 1번 바꿔주시고. 연수는 5년. 그러면 이번 연도 감가는 6만 원. 아래쪽에 취득 수량에다가 한개 정도 추가 더 해주시고. 판관비는 그대로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전표도 넣고 고정자산 등록도 같이 하고. 첫 번째 문제였어요. 아, 3번 문제요. 네 번째 문제 가볼까요? 일반 전표 12월 10일자. 국민은행에서 600만 원을 인출해서 인출을 자기 합수표로 하든 뭐만 원짜리로 하든 뭘로 인출했는지 뭔 상관입니까? 보통 예금에서 600이 인출됐고 하나은행 정기예금에 예입했대. 그러니까 하나은행의 정기예금은 증가했죠. 차변에 정기예금 중에 아까 우리가 등록한 거다. 그치? 하나은행. 하나은행에는 600이 증가됐고요. 보통 예금은 감소했고요. 보통 예금은 국민은행이었죠. 보통 예금은 감소하고 정기 예금은 증가하고. 아주 단순한 분기예요. 자, 5번이요. 12월 17일자. 강남 웰빙 유통의 외상 매출금 중에 2,300은 어음으로 받았대. 외상 매출금이 어음으로 들어왔네? 그러면 차변에 받으러 오면 증가하고, 강남 웰빙 유통. 외상 매출금은 감소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받으러움을 오늘 받았기 때문에 받으러움은 F3 어음 관리. 자, 보관하고 있고요. 어음 받았고요. 이때 어음은 번호를 입력해줘야 새로 받은 어음이 이제 등록이 하나 되는 거니까. 강남이 발행했고, 발행일자는 오늘인데, 만기는 24년도 2024년도 03 10일.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지점은 없다. 됐네요. 어음과 관련된 등록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12월 19일자 문제. 보통예금 통장을 열어봤더니 이자가 들어왔대. 뭐야? 너무 쉬워. 그러면 보통예금은 증가했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은 32,000원이 증가했는데 이유는 이자가 들어왔대. 이자 수익이잖아. 그치? 32,000원. 뭡니까?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운용사 상급은 조금만 공부하면 합격 되기가 쉬워요. 자, 일곱 번째. 상품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급. 전체 결제는 외상. 아, 특별한 붕괴도 없어요. 그러면 물류관리 먼저 들어가셔서 출고 입력 눌러주시고요. 12월 20일자에 건별과세. 거래처는 대림유통. 전체가 외상이었으니까 수항사항 없고. 밑으로 내려와서 품목별로 등록. 자, 을 상품 60개, 6만 원. 두 번째, 병 상품 40개, 2만 5천 원. 토탈 금액은 460에 46만 원, 토탈 506만 원. 전체가 외상. 끝났다. 자, 여기서 전표 추가. 전송. 됐으면 12월 20일자에 메인 매출 전표를 줘야 한다. 커서를 갖다 놓고 전자세금에다가 전자 입력 걸어주고 아래쪽에 수용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없어요. 다 걸렸죠? 수용사항 없어요. 끝. 자, 이제 메인 매출하고 출고 입력이나 입고 입력은 더 이상 이제 수행할 일이 없을 거예요. 두 문제만 나오니까. 8번 문제 볼까요? 12월 24일자요. 종업원에게 급여를 200을 주는데 소득세 같은 세금을 16만 5천 원을 까고 보통예금으로 나머지를 급여 이체했대요. 그럼 차변에 종업원들에게 급여 주면 우리 종업원 급여 처리했죠. 그다안 주고 원천징수하는 건 예수금으로 떨어놨죠. 나머지는 통장으로 이체했죠.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요. 나머지 보통예금 여기 빨간색이 나머지 차액이거든요. 200잘 넣고 16만 5천 원을 잘 넣으면 나머지 금액이 정확하게 조회가 되니까 보면서 여러분이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홉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28일자. 외상매입금 1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갚았어. 갚았대. 잘했어. 아, 이렇게 안 돼. 여러분,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나가는 거죠. 당좌 예금도 은행 있죠. 국민은행. 국민은행 당좌 예금. 국민은행 당좌 예금. 이때 이 당좌 예금 있잖아요. 이 당좌 수표가 가라 3214 4328이라고 하는 번호가 있긴 한데, 우리 시험에 당좌 수표를 발행했을 때 당좌 예금에서 언젠가 나가도록 분개까지는 하는데, 이 당좌 예금과 관련된 수표를 발행한 이 수표 넘버까지는 하단에 어음 관리나 같은 방식으로 자금 관리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어음이나 지급 어음만 해요. 이 부분은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당좌 수표를 또 관리하곤 하진 않으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하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음을 미리 받아놨을 때 수령을 했을 때 등록해 놓는 것처럼 당좌 수표도 미리 받아놓은 수표가 있겠죠. 몇장 정도. 그 중에 한 장을 발행하고 두 장을 발행하고 하는 거니까. 그 과정은 생략한다는 뜻인 거야. 실무에서는. 요까지만. 분개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결산하는 문제. 1, 2번은 수동, 3, 4번은 자동. 1번. 화재보험료 미경값은 7만 원을 잡으래요. 이제 알겠죠? 자, 12월 31일자. 화재보험료? 말하면 그 보험료지. 보험료인데 미경가가 7만 원이래. 알려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료는 성급비용을 잡아주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미 잡아놨던 보험료에서 반제하라는 뜻인 거잖아요. 제외하라는 뜻이지.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료는 단기본 보험료가 아니라는 걸 암묵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두 번째, 현금가부족이라고 하는 계정이 차변에 20만 원이 있는데 거래처 창립기념일에 거래처에게 축하할 때 화환으로 줬던 거래요. 현금가부족이 20이 있다는 얘기죠. 확인해 볼게요. 회계 메뉴에서요. 치산표를 가지고 12월 말일자로 연 다음에 현금가부족이 정말 차변에 20이 있는지 있네. 됐어. 있어. 자, 그럼 먼저 할 일은 대변후 현금가부족을 20을 반제하면 차변에 예 적정한 계정은 거래처에게 선물해 준 거니까 결국은 800번대 접대비로 잡으세요. 이 얘기죠. 잡손실 처리하면 안 되죠. 원인을 알게 됐으니까. 결산일 현재. 자, 이제 3, 4, 5번은 너무너무 반복인데. 반복인데 달라지는 거는 매년 금액이 달라진다는 게 특이한 거지. 자, 시산표를 한 번만 다시 더 조회하셔서 외상매출금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에 대한 보충할 금액을 계산해 봅시다. 외상매출금은 1억 1,419만 1,400원이고요. 곱하기 1% 빼기 28만 원. 받을어음은 7,875만 원 곱하기 1% 빼기 18만 원. 해볼게요. 1,141,914,100원 곱하기 1% 빼기 28만 원. 하시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보충할 금액은요. 861,914. 받을어음 7,875만 원 곱하기 1% 빼기 180 하면 60만 7,500원. 잠시 뒤에 결산할 때 해당 금액 넣고 전표 추가 누르면 내가 원하는 분개를 해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두 번째 회계.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에 무형이 있나 열어보고 없으면 아, 얘도 유형만 있구나. 감가상각은 얘를 넣는 거죠, 얘를. 자, 해봅시다. 써놓는 거죠, 뭐. 건물은요? 이번에는 건물은 132만 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 2233 600원. 지금 비품이요? 두 개예요. 이렇게. 두 개니까, 이게 두개뭐 6만 원이면 더하기가 쉽네, 그치? 668,850원. 비품은 두 개. 이렇게 해서 결산에 반영. 자, 이제 세 번째. 재고자산 마감. 해볼까요?
자, 물류관리에서 재고자산 수불부로 들어가시고, 엔터. 자, 마감키 누른 다음에 일괄 마감 버튼 누르고요. 확인. 마감됐죠? 자, 물류관리에서 재고자산 명세서를 열어주시고, 12월 엔터. 자, 금액 조회됐습니다. 금액은 2,451만 5,400원. 이사 515 400원. 자, 이제 자동 결산 반영해 볼게요. 결산 자료 입력에 엔터. 그냥 확인. 자, 첫 번째.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금액을 넣어볼게요. 2,451,500원. 그럼 이번 연도 매출 원가는 6,319,800원이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건물에 대한 감가 132만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 2,233,600원. 비품에 대한 감가 66668 맞죠? 850. 자, 이제 세 번째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한 보충할 금액 반영. 861914 짠. 바드럼에 대한 금액 607500원 짠. 자, 끝난 거 같죠? 그러면 전표 추가 누르시고 확인. 일반 전표 열어서 조회 버튼 누르면 매출 원가 붕괴, 감가상각 붕괴, 대손충당 붕괴 세개 전표 붙어왔는지 확인. 그러면 정답. 자, 여기서 손익을 열어서 당기순이익을 확인하고 103558두 번째 잉여금을 열어서 103558 들어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르거나 말거나 하는 건 선택인데 해도 크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으니까 많은 노력을 기하지 않아도 차대를 맞추는 게 완벽하다면 이 방법도 한번 수행해 주는 게 좋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벌써 후다닥 결산까지 해버렸어? 그러면 문제 4번 갑니다. 장부조회하는 문제 해볼게요. 첫 번째,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통예금 중에서 국민은행에 들어온 거 얼마니? 여기서 핵심은 국민은행이라는 거래처를 조회해야 돼. 그러면 거래처 원장. 자, 거래처 원장은 구간을 정확하게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통예금 중에서 국민은행만. 그럼 보통예금 국민은행을 조회해야 되겠네요. 얼마가 들어왔죠? 455만 원 들어왔나요? 그쵸? 지금 이 전기 2월이나 전월 2월은 1월 말까지에 대한 누적액이 여기까지 끊기는 거고요. 내가 조회한 기간 동안에 차변의 계정 과목이 들어왔다는 그림이니까. 예입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455만 원. 이렇게 답을 마킹하시고 두 번째, 3월부터 6월까지 을 상품은 얼마를 매입했습니까? 을 상품? 그러면 품목으로 가야겠다. 근데 을 상품의 금액을 물어보면 품목별 구매 현황으로 가시고요. 3월부터 6월까지 을 상품을 열어본다. 매입액이 공급가액이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가 매입액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요. 답은 450만 5천 원.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죠. 괜찮죠? 장부조회도 하다 보면요. 엄청 쉬워요. 늘 비슷비슷하니까요. 다시 8월 말 현재 갑 상품은 몇 개이에요? 그러면 수불부가 괜찮지. 수량을 잔액을 몇 개인지를 알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상관없어. 8월 말까지만 잘 조회하셔서 전체를 조회하면 어때요? 나는 갑상품만 조회해서 확인하면 되니까. 갑상품의 재고 520개 조회됐죠? 답은 520개. 4번 경성정보 유통에 이거 보자마자 저는 거래처 원장. 자, 기간은 1월부터 그냥 갑시다.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외상 매출금 중에서 경성정보 유통만 찾아보는 거지 뭐. 잔액? 잔액은 얼마죠? 1,375만 원 됐네요. 장부조회 보니까 앞에 전표 우리가 앞부분에 뭔가 전표를 입력한 게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그러나 아주 많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구나. 많이 조회하다 보면 쉽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인지하시면서 또 문제를 풀어 나가시고요. 계속 5번이요.
10월 20일 현재 외상매입금의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얼마 갖고 있니? 그럼 여기서밖에 안 되겠네? 거래처를 보는 거예요. 자,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외상매입금. 근데 이번에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 되잖아. 그럴 때는 거래처에서 지우고 엔터 치면 맨 처음이 걸리고 한번더 지우면 맨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외상매입금을 한 번이라도 회계 처리했다면 계정 과목으로 모든 거래처에 걸어놨던 게다 줘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날짜를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가 정확해야 되고 계정 과목과 모든 거래처가 다 걸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쭉 보니까 얘가 제일 큰것 같은데요. 그치? 대립유통계. 그럼 답은 얼마죠? 5천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콤마가 없는 상태에서 정답을 입력하셔야 되니까. 자, 6번이요. 재무상태표에 비유동자산. 재무상태표, 짠. 비유동자산. 천천히 가봅시다. 어우, 넘어갔네. 비유동자산. 여기 있네요. 자, 비유동자산의 금액은 7,656만 2,550원. 7656255 0. 여기서 이 비유동자산의 대표가 막 유형자산이잖아. 감가상각이 반영된 상태의 금액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조회가 되니까 감가상각을 회계 처리했던 마지막 결산 문제에서 금액이 잘못 반영되면 잘못 나올 거고 정확하게 나오면 정확하게 되겠죠. 앞부분에 우리가 결산했던 것까지 영향을 받는 문제예요. 이 문제도. 자, 7번째. 당기순이익을 구하래. 오, 당기순이익. 포괄순익 계산서. 당기순이익 얼마죠? 103, 598, 736. 당기순이익까지 물어보네. 그럼 당기순이익이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준거래, 결산, 수정, 붕괴 다 맞아야 얘가 딱 맞아떨어지겠다. 그치? 오. 은근히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쵸? 앞부분의 연습이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 모의고사, 9회 모의고사 같이 풀어봤습니다. 20분 남짓 걸리죠? 저는 좀 빨리 풀었고요. 천천히 푸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1시간 동안 시험 보는 거니까. 저는 문제풀이를 좀 속도감 있게 풀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